끝내줘? 네, 지금 바람이 살짝 돌아 들어오고 있어요. 그 틈을 이용해서 나이스 글라이더 세웠어요. 이제 이륙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지금 하늘에는 구름이 뭉게뭉게 아주 좋아요. 지금 기본 풍향은 남풍, 남서풍 이렇습니다. 근데 동풍, 남동풍이 이륙장에서 이륙을 하기 때문에 요쪽 지금 능선을 타고 가다 보면 남풍이 불어올 때 열이 올라올 건데 이제 바람이 굉장히 약해요. 3km, 4km 이렇게 거의 이렇게 불었어요. 자, 조금씩 상승 울리기 시작합니다. 자, 바람이 약한 관계로 남쪽 정풍 방향으로 조금 전진하면서 정풍을 바라보면서 나가면서 미약한 바람을 타고 오는 열이 있으면은 바로 감아서 올라갈 거예요. 능선을 타지 않고 정풍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좋고 머리 위하고 뒤쪽에도 구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열이 올라오는 건 확실해요. 자, 열 상승은 올리고 일단 탐색 한 바퀴 돌읍니다. 바로 돌아야 돼요. 뭐 여기서 어물쩡어물쩡했다면 요거 놓치면은 어제처럼 또 착륙해야 돼요. 자, 또 열 상승이 올리고 상승음이 센 쪽으로 조금 더 이동하면서 계속 회전하면서 미세 컨트롤, 미세 수정을 해가면서 이륙장 위에까지 올릴 겁니다. 자, 밑에는 지용이 형님 이륙했어요. 바람 들어올 때 저 이륙한 다음에 바로 준비하고 있다가 바로 이륙했습니다. 자, 아직 피플은 이제 이륙을 아직 못했어요. 이제 바람이 다시 죽은 관계로 한참 있다 이륙할 겁니다. 자, 상승음은 계속 울려요. 자, 일단 요요를 잡고 여유가 될 때까지 끝까지 올릴 겁니다. 그리고 1시간 전에 이미 이륙해서 지금 고도를 한 따위 잡고 계속 비행하시는 타원님이 어딘가 있을 거예요. 고도를 올리면은 타원님과 만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열을 잡은 것 같아요. 한 바퀴 돌았는데 계속 상승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정폭적으로 전진해주고 다시 회전. 자, 상승음이 약하죠. 또 상승음이 강할 때 또 강한 쪽으로 조금 더 전진해주고 회전 계속 할 거예요. 자, 정폭 쪽에서 열이 올라오는 쪽에서 전진하고 바로 회전. 풀어주고 정폭 쪽으로 가고 자, 상승 다시 회전. 자, 이번에는 우턴으로 올리고 있어요. 초반에는 좌턴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우턴으로 바꿨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지금 회전을 하는데
밀렸다가 안 밀리고 뭐 그래요. 지금 안 밀리고 지금 계속 그 자리에서 똑바로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은 바람이 없다는 거예요. 요날은 진짜 3-4km 불었어요. 이제 가스트가 휘몰아칠 때는 한 17km까지는 불은 거를 계기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자 드디어 핏불이 이렇게 했나요? 밑에 뭐 글라이더가 있는데 이제 안정권에 들었습니다. 어제같이 미끄럼 타고 청육장까지 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고도를 계속 올리고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지웅이 형님이나 핏불이나 고도를 잡고 올라올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오늘은 사전에 약속된 게 이제 유철리 찍고 자전거 쉼터로 평택 자전거 쉼터 거기가 이제 최종 목표지로 삼고 비행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비행을 하다 보면은 이미 이륙장에서 그날 비행 그게 결정됩니다. 마음속으로 오늘은 이륙도 안 되고 바람도 안 불고 괜히 잘못했다가 나무에 걸리면 비싼 글라이더 빵꾸나고 찢어지고 할 거니까 그냥 픽업이나 할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진짜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륙도 안 되는데 바람도 측풍이고 바람도 약하고 뭐 오늘 비행 되겠어 이렇게 말하면은 진짜 그렇게 됩니다. 비행 안 돼요. 바람이 측풍이건 배풍이건 어디서 바람이 불건 일단 이륙해서 이륙장 위로 올라가면은 상관없어요. 바람이 어디서 불어도 열은 다 잡을 수 있고 바람이 안 불면은 안 부는 대로 또 잡을 수 있어요. 밑에 지금 타원님 같은데요. 타원님이 저쪽에 있다가 일로 와서 제 열을 잡고 같이 올라올 것 같아요. 이륙장에 도착했을 때부터 한 따위 잡고 비행을 계속 하고 계셨어요. 어제하고 오늘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 엄청 더웠죠. 저도 어제 흑선산에서 쪼르라고 뚝방에서 글라이더를 개는 동안에
완전히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네, 비행할 때는 착륙만 안 하면은 시원해요. 비행하는 동안에는 진짜 시원합니다. 비행 이렇게 서클링 하고 비행하는 동안에 버프를 쓰고 선글라스를 끼고 선크림을 바르고 이렇게 가린다고 해도 비행을 하다 보면 코 같은 데가 이제 노출돼요. 이제 가려지지 않은 부분들은 집에 와서 보면은 고기만 빨갛게 익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출근하면은 부분적으로 까맣게 타가지고 얼굴이 젖소가 됩니다. 얼룩덜룩. 참 웃겨요. 보면은 좀 안 타게 하는 방법이 없나 한번 잘 고민해 봐야 되겠어요. 자, 구름 밑에까지 올라왔어요. 여기서 또 계속 유지를 하면서 팀원들이 올라오나 안 올라오나 기다리면서 핏불이 드디어 이륙을 했네요. 밑에 부메랑 12가 보입니다. 잘 올라가고 있어요. 이륙장에서 북쪽으로 조금 밀렸습니다. 바람이 남풍 계열입니다. 남서풍, 남풍, 가끔 아주 약하게 남동풍 이렇게 이제 바람이 들어오는데 드리프트 된 걸로만 봐서는 남풍입니다. 남풍.
아직까지 핏불은 고도를 못 올리고 있어요. 지금 사면에 붙어서 지금 올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아직 올라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지용형인 글라이더는 안 보입니다. 아마 착륙장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위에는 아까 타워님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서클링을 해서 고도를 올려가지고 위쪽에 해서 계속 비행하고 있네요.
저는 포도가 앞으로 나갔다 들어오면서 많이 까졌어요. 핏불이 고도를 올릴 때까지 같이 보조를 맞춰서 비행을 하려고 하는데 핏불이 벌판 쪽으로 나갔습니다. 사면에서 현차으니까 벌판으로 나가서 잡아보려고 벌판 쪽으로 쭉 뺐어요. 타워님은 지금 고도를 높이 잡고 계속해서 고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서클링을 하면서 보니까 지금 구름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주풍향은 남풍인데 오전에는 남동풍으로 잘 들어왔어요. 잘 들어왔고 이륙하기 아주 좋을 적당하고 깨끗한 바람이 남동풍이 들어왔고 지금은 이제 12시가 넘었어요. 12시 넘어가지고 지금 드리프트 되는 거 하고 서클링 하는 거 보면 서풍이에요. 남서풍. 남서풍. 뭐 하여튼 서풍이 약하게 불고 있습니다. 바람이 약하니까 망정이지. 셌으면은 앞으로 못 나가죠. 바람이 약할 때는 목적지를 정하기가 참 편해요. 아무데나 잡아도 다 갈 수 있어요. 그 바람이 약하다고 정풍에 맞으면은 그래도 손해예요. 많이 못 가요. 아무리 약한 바람도 가스트가 불 때는 좀 세기 때문에 일단은 서풍 계열이기 때문에 목적지는 잘 잡은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남서풍이 불건 남풍이 불건 약간 배풍성으로 타고 가다가 이제 평택 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측풍으로 바뀔 거예요. 측풍으로 바뀌면은 또 측풍 타고 가면 되니까 측풍도 이제 정풍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래서 오늘은 쉽게 유철리 도착하고 유철리에서 또 조금 더 가서 자전거 쉼터 자전거 도로에 자전거 쉼터가 있는 곳에
내리기로 했으니까 저는 거기서 랜딩을 할 겁니다. 제 이륙장 주변에는 아무도 없어요. 지금 비행하는 사람은 타워님하고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구름이 좋을 때는 오늘은 바람이 약했어요. 약했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어찌어찌 해서 이륙을 했어요. 전방으로 이륙을 하건 뭐 해도 이륙을 했는데, 이렇게 이륙을 해서 구름이 좋기 때문에 이제 서클링을 해서 열을 잡으면은 구름 밑에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XC를 할 때는 그냥 이륙장 풍향이 남동풍 이륙장에서 이륙했으니까 반대로 가면 되겠지 하고 이제 서쪽이나 이제 이런 쪽으로 이륙장 바람 따라서 갑니다. 가면은 이제 일단 그것도 성공이죠. 이륙장을 벗어났으니까 이륙장은 일단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초보자들한테는 일단 이륙장 벗어나서 가는 것부터가 이제 시작인 거죠. 그런 거를 이제 한두 번씩 하다 보면은 조금씩 익숙해지고 이제 내가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 그 목적지라든가 이런 거 정하는 거 그런 것도 이제 점점 익숙해질 거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이런 것도 이제 점점 명확하게 보입니다. 자, 지금 일단 이륙을 했어요. 이륙을 해가지고 열을 잡고 계속 잡았어요. 지금 이제 아무도 올라오질 않으니까 저는 보드를 계속 올릴 겁니다. 올려서 원래 약속했던 장소까지 날아갈 거예요. 지금 착륙하면은 글라이더 개가지고 정리하고 그늘에 들어가 있는 동안 들어가기 전까지는 지옥일 겁니다. 어제 한번 경험해 봤는데 비행할 때는 아주 시원해요. 착륙하는 순간 온몸에 땅구멍은 다 열려 가지고 물이란 물은 다 쏟아집니다. 이게 비행을 할 때는 기압 차이 때문에 땅구멍이 닫혀 있다가 이제 착륙을 하게 되면 닫혀 있던 땅구멍이 다 열리면서 몸에 있는 수분을 다 빼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비행할 때는 꼭 물을 꼭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시원한 물을 꼭 챙겨 가지고 수시로 수분 보충을 해주고, 비행할 때도 이제 물 차는 분들 많잖아요. 웨이트로 그 물을 꼭 식수로 먹는 물로 웨이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물을 안 차기 때문에 맥시멈으로 비행을 하기 때문에 물을 찰 수가 없어요. 물 차면 오버가 되기 때문에 물을 그래도 한 2-3kg라도 차시는 분들은 먹는 물로 웨이트를 하시고, XC 하다가 어느 상황이 됐던 간에 내리는 순간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이렇게 먹으면 되니까. 저도 이제 물을 한 통씩 먹을 만큼 비행할 때는 하나씩 갖고 다니는데, 이륙장에서 좀 이제 나눠 먹었더니 물이 지금 한 몇 모금 안 남았어요. 이제 봄가을 같으면은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면 내릴 때 슈퍼나 편의점 같은데 근처에 내리면 되거든요. 왜냐면 이제 논이나 이제 밭 같은 데가 공터가 많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데나 이렇게 좀 시가지 가까운 데 내려서 사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여름에는 지금 논에 벼가 다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벼가 많이 자라지도 않아서 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봉토 아니면 내리기가 쉽지 않아요. 저 옆에 타원님이 잠깐 보입니다. 이제 저 있는 쪽으로 올 거예요. 타원님은 1시간 전부터 계속 보도 잡고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제가 비행하는 걸 보니까 그게 다예요. 지금 어디로 가고 싶어도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다고 지금 주파수를 맞춰놓고 무전기를 켜 있는 상태도 아니고, 지금 옆에 지나가서 제 옆으로 와서 서클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면은 같이 쫓아오면 좋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타원님이 타고 있는 거는 글라이더 오전사의 M7 23 글라이더입니다. 자, 지금 무전이 날라왔어요. 착륙했다고 핏불한테 무전이 날라왔어요. 그래서 저도 무전을 해줬습니다. 평택 방향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능선 타고 쭉 가면은 이 방향으로 쭉 가면 안성 서원산이 나옵니다. 이 방향이 능선 타고 쭉 가면은 안성 서원산
나오고 평택은 왼쪽 라이저 쪽으로 왼쪽 라이저 방향입니다. 자, 지금 하늘에 구름이 아주 좋습니다. 이런 날은 비행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고도가 만약에 지금 높이 안 올라갔지만 어느 방향으로든 바람이 부는 방향만 알고 앞에 구름만 보이면은 XC가 열차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런 날은 망설이지 말고 나오세요. 미륵장에서 벗어나서 5km도 좋고 10km도 좋고 20km도 좋고 30km도 좋고, 여름이라 뭐 몇십 킬로씩 50km씩 100km씩은 못 가겠지만 그래도 20, 30km는 가볍게 갈 수 있으니까 여름에 거칠지도 않고 구름 밑에 들어가도 그렇게 뭐 거칠은 거 없어요. 아주 부드럽게 올라가고 좋으니까 열비행 좀 되시는 분들은 오늘 천안팀의 이륙장에 올라오니까 벌써 이륙해 가지고 천안팀에서 한 세네 대가 서클링을 싹 해서 구름 밑에서 모여서 고도를 잡으니까 획득하니까 세네 대가 동시에 서쪽 방향으로 XC를 나갔습니다.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그렇게 각 팀이나 열비행이 돼서 고도 획득이 가능하면은 그런 식으로 비행하면 됩니다. 이륙장에 와서 열비행하고 다시 착륙하고 이거 계속 하면 진짜 재미없어요. 서클링만 이착륙만 느는 거예요. 서클링하고 비행이 늘지를 않아요. 비행이 짧은 시간에 빨리 늘고 싶으면은 일단 열비행하고 이착륙은 완벽히 되고 그 다음에 열비행도 되고 리치도 되고 그 상태에서는 XC를 해야 됩니다. XC를 해야 여러 조건에서 여러 번의 XC 하는 동안에 서클링도 할 것이고 내가 스스로 판단을 내려서 결정을 해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어디로 붙어야 될 것인가 이런 훈련이 되기 때문에 비행이 굉장히 빨리 늘어요. 이륙장에서 고도 잡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착륙하면은 재밌겠죠. 뭐 구름까지 한번 올라가면 시원하고 착륙할 때 항상 뭐 이 착륙은 연습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그런 분들은 이제 XC를 하게 되면은 멘붕에 빠집니다. 어디로 날아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비행은 잘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동료들이 마음 맞는 동료들, 실력이 비슷비슷하고 고도를 같이 잘 올렸을 때 1년에 그런 기회 몇 번 안 옵니다. 이게 진짜 비행을 잘해서 기다려주고 서로 이렇게 맞춰주고 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한꺼번에 동료들이 이렇게 한 서멀에서 서클링을 해서 같이 고도 획득하기가 쉽지 않아요. 1년에 몇 번 안 되니까 그런 기회가 있으면은 누가 먼저 눈치 게임이죠. 무전을 하던 누가 먼저 싹 빠져나가면은 같이 따라가세요. 혼자 가는 것보다 둘이 가는 것보다 셋이 가면 훨씬 더 재미있습니다. 비행도 더 잘 되고.
흑성산에서 이렇게 넘어와서 넘어오다 보면 열이 치여요. 한 방에 뭐 고도 나는 1500 이상 못 잡으면 안 갈 거야. 뭐 2000 이상 안 잡으면 안 갈 거야. 아, 이렇게 정해놓고 비행을 하는 거는 굉장히 저기한 거죠. 나는 오늘 비행 안 할 거야. 그런 소리하고 똑같아요. 오늘 기상이 1000m밖에 안 올라가. 그럼 1000m 올라가는 한도 내에서 하면 돼요. 1000m밖에 안 올라가. 그러면은 1000m에서 가면은 얼마 못 가니까 XC 안 해. 됩니다. 1000m 올라가고 구름도 이렇게 좋고 열이 좋을 때는 열 있는 것마다 다 잡으면 돼요. 바람이 약할 때는 열 있는 것마다 다 잡고 바람이 셀 때도 바람 타고 좀 더 쉽게 가면서 열 있는 거 다 잡으면 그러면은 뭐 70-80km 그냥 갈 수 있어요. 1000m 갖고도. 그러니까 뭐 이렇게 딱 미리 정해 놓지 말고 이륙장 상황, 오늘 기상 상황 비행해서 해보면 알아요. 바로 딱 일단 기본적인 계획, 풍향과 예보를 보고 어디 어느 방향으로 가겠다, 어느 목적지를 정해 놓고 거기에 랜딩을 하겠다 생각했으면 이제 비행을 하다 보면 오늘 고도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네, 구름이 높네. 그러면은 무전을 통해서 목적지를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일요일이고 멀리 가기 힘드니까 원래 가기로 약속했던 곳에 내리면 돼요. 지금 저 뒤쪽에서 타원님이 저를 보면서 높은 고도에서 저를 보면서 지금 간을 보고 있습니다. 저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마 이렇게 보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시원찮으니까 저 앞쪽에 구름이 좋죠. 저 구름이 쫙 있습니다. 가면 무조건 열 튑니다. 지금 사방이 다 구름이에요. 바람도 약하고 거칠지도 않고 얼마나 좋아요. 봄에 불과 몇 달 전에 봄에 뭐 우리 팀에 XC 붐이 일어가지고 천안에서 문경까지 87km 날아가고 뭐 저도 뭐 또 문경 지나서 예천까지 가고 또 천안 팀에 뭐 우리 선배님은 또 저기 안동까지 날아가고 이렇게 천안에 XC 붐이 봄부터 불었어요. 불어가지고 이렇게 빵빵 날아다녔어. 그 거칠 봄에도 이렇게 비행을 잘 했습니다. 안전하게 다 잘 했고 지금은 그거 봄에 비하면은 완전히 땅 짚고 헤엄치는 격이에요. 너무 쉬워요. 너무 또 순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시원하죠. 이제 비행하는 동안은 에어컨 틀어놓은 것 마냥 시원합니다. 구름 밑에만 가더라도 냉기가 싹 오는 게 에어컨 틀어놓고 TV 누워서 보는 그런 기분이에요. 일단 저 앞에 보이는 작은 산 능선을 넘어가야 돼요. 여기서는 아직까지는 흑성산 주 능선이고 여기서 고도를 높일 수 있으면 최대한 높이면 편하게 가겠죠.
편하게 분명히 처음에 갈 때 고도가 높으면 남들보다 빨리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벌판 쪽 구름을 딱 보시면은 굳이 여기서 안 잡아도 돼. 가서 잡아도 돼. 근데 여기서 한 방에 쫙 올리면은 높이 가면 돼요. 높이 구름 타고 건친 검다리 건너시 깡총깡총 건너뛰면 돼요. 자, 앞에 구름이 많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평택 방향에 맞춰 놓고 가고 있어요. 유철리까지 20몇 킬로 밖에 안 돼요. 그리고 유철리에서 한 4킬로 정도, 3, 4킬로 정도 더 가면, 자전거 쉼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맥시도로 따져도 30킬로가 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 시간이면 1시간이면은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이륙해서 고도 잡고 딱 1시간이면은 30킬로 정도는 빨리빨리 가면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리그전 시합이나 XC야 그냥 장거리 XC하고 틀리게 우리는 이제 목적지를 정해놓고 하는 거니까 서두를 필요 없어요. 그냥 안전하게 시원하게 피서라 생각하고 여름 비행은 피서한다 생각하고 하시면 돼요. 쫄에서 착륙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불지옥을 맛보지만 최대한 쫄을 안 하고 구름과 구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피서를 즐기시면 됩니다. 비행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맛에 비행하실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저 앞쪽으로 계속 가면서 이제 고도는 조금씩 까지고 있어요. 저 뒤에서 고도를 높게 잡고 있던 그 타워님을 보고 갈까 말까 저기서 위에서 보면 고도가 더 낮아 보이죠. 그래서 착륙할 것 같고 그래서 안 따라오고 자기 판단에 의해서 비행할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경우에는 그냥 따라오면 돼요. 안 따라오고 그냥 머뭇머뭇 거리다가 그 좋은 것도 다 까먹고 멀리 가지도 못하고 겨우 산 하나 넘고 내리게 되고 다시 돌아갈까 막 이렇게 저게 되니까 다음부터는 혼자 먼저 와서 이륙장에 올라와서 이륙을 먼저 했어도 무전 주파수는 맞춰 놓으세요. 이렇게 건너기 전에 조금 올리고 현차는 다른 구름으로 건너뛰면 됩니다. 자, 이때 속도가 그래도 45km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바람이 뭐 한 3, 4 이렇게 5km 밑으로 이렇게
뒤에서 뒷바람이 부는 거예요. 천천히 그대로 가면 돼요. 라이저 컨트롤만 하고 라이저 이렇게 갈 때 손으로 뒤에 라이저를 잡죠. 나뭇대기를 잡고 가잖아요. 브레이크를 안 쓰고 라이저를 잡고 균형을 유지하면서 가면은 LD가 끼러져요. 고도가 치마가 되더라도 브레이크를 쓰면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가니까 이렇게 라이저 컨트롤, 선수용 글라이더가 아니더라도 맨 뒤쪽 라이저를 잡고 균형을 잡으면 됩니다. 이렇게 갈 때는 저 앞에 구름이 왼쪽 오른쪽에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항상 망설여져요.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이럴 때는 내가 가는 방향 목적지에 있는 구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부나, 여기서 이제 여기쯤 왔을 때는 서풍으로 살짝 바뀌었을 거예요. 이제 왼쪽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측풍으로 측풍으로 지금 가고 있을 거예요. 이때부터는 이제 그래서 내가 목적 내가 올리는 구름 바로 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바람이 안 불 때는 바로 밑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바람이 조금이라도 불어 그러면은 굴뚝의 연기가 바람 몇 킬로 불었을 때 얼마큼 기울어질까 그거를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바람이 약하게 불면 연기가 살짝 기울겠지. 그러니까 풍상 쪽으로 구름 바로 밑이 아니고 풍상 쪽으로 구름 앞 바람 앞쪽에 살짝 그쪽으로 이동해서 가면은 거기 분명히 열이 튈 거예요. 그리고 비행을 자주 하는 곳이면은 구름의 위치하고 지형을 보시면 돼요. 보통 여기 시가지나 아파트 단지에서 열이 잘 튄다는 것을 알면은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불어오는가를 봤을 때 그 열이 어느 구름이 되느냐, 내 머리 위에 어느 쪽 구름이 형성이 될 것인가가 유추가 됩니다. 금방. 그래서 이제 그 비행을 자주 하는 사람은 지형 재물을 보고요 바로 이동을 하기도 하고, 계절에 따라 또 열 튀는 열이 생기는 곳이 틀려지니까 구름을 보고 역으로 어디에서 열이 생길까를 보고 그쪽으로 디미는 거죠. 그래서 구름이 있을 때가 비행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지금 바람은 왼쪽에서 불고 있어요. 지금 구름은 왼쪽 오른쪽 구름이 다 있습니다. 고도가 많이 까졌을 때는 가급적 천천히 가면서 작은 상승에도 반응해서 그 열을 잡으려고 노력하면 돼요.
앞으로 조금 더 가서 오른쪽에 지금 구름이 좋습니다. 왼쪽도 좋고 중간으로 갈 거예요. 중간으로 가다 보면은 여기 치는 곳에서 서클링을 하면은 오른쪽 어떤 구름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좋아요. 한 바퀴 돌았는데 계속 상승됩니다. 두 바퀴 돌기 전에 벌써 코알을 물었어요. 아주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일정하게 계속 상승됩니다. 거칠거나 뭐 그런 거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동네 비행할 때는 바리오도 고장이 안 나요. 이제 뭐 앞으로 고장 날 일이 없겠지만 이제 원인을 찾아서 고쳤으니까 앞으로 시합 나가서도 바리오가 먹통되거나 뭐 그런 GPS가 먹통되거나 그런 일은 이제 앞으로는 없을 거고. 자, 이제 완벽하게 계기 세팅이 됐고요. 아이고 소리 좋아요. 이제 점점 높이 올라갈수록 구름이 가까이 갈수록 저렇게 상승이 좋아집니다. 이정도면은 뭐 2.5 이상 상승이 되는 것 같아요. 소리가 자 바로 머리 위에 구름이 있습니다. 이제 아까 바람 방향을 생각하면서 그 중간 쪽으로 양쪽에 구름 중간 쪽으로 제가 갔어요. 바람이 없다면은 바로 구름 밑으로 뒤밀어야 돼요. 하지만 바람이 부는 한 바람이 부는 이상 그 바람을 계산해서 글라이더를 뒤밀어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 구름 앞쪽으로
왼쪽 구름은 이제 못 잡는 거니까 그래서 중간 정도로 해서 오다가 열이 하나 딱 걸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부드럽게 감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머리 위에 구름이 있죠. 그 구름 쪽으로 결국은 구름으로 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구름 가까이 왔으면은 계속 서클링하면 구름으로 빨려 들어가니까 이제 앞에 보이죠? 저쪽으로 전진을 합니다. 구름이 없는 쪽으로 뭐 계획한 방향 쪽으로 지금 전진을 하면서도 조금씩 상승이 계속 될 거예요. 너무 무리해서 고도를 올리지 않겠습니다. 목적지가 그렇게 먼 데가 아니기 때문에 구름 사이로 구름 바로 밑으로 이렇게 싹 지나갈 때 구름 안쪽에 있으면 더 시원하겠지만 아주 시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닷가에서 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시원해요. 구름 근처에서 이렇게 여유롭게 비행할 때가 폭염 경보가 내린 오늘로서는 저는 더없이 좋은 피서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자, 계속 상승됩니다. 자, 일단 큰 구름에서는 빠져나왔고요. 손을 내밀면은 잡힐 듯한 구름이에요. 이제 구름 베이스까지 올라왔어요. 이제 목적지까지 다시 전진합니다. 직진. 앞에 구름이 다가오죠. 이렇게 구름이 다가올 때는 입으로 후후 불어가지고 길을 내도 돼요. 그러면 구름은 그대로 있습니다. 기분상 입으로 불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구름이 거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아, 이제 구름이 앞을 막고 있고 나는 이제 구름을 뚫고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원한 냉기가 온몸에 쫙 퍼집니다. 아이고 시원해라. 자, 이게 바로 손오공이죠. 구름을 타고 날아다니는 온도노를 타고 날아다니는 손오공. 우리 비행하는 사람들은 다 할 수 있어요. 아, 이제 구름 하나를 건너뛰었고 앞에도 구름이 계속 있습니다. 뭉게구름이 쫙 있어요. 이런 날은 망설이지 말고 그냥 가면 돼요. 어디가나 열이 다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도 그랬고 올 여름도 기상 이변도 있고
여러 가지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구름이 구름의 모양과 바람의 세기만 알면은 여름에도 충분히 재밌는 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정도로 이렇게 날이 좋으면 시합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방금 뭔 소리가 들렸는데 자, 이렇게 구름길을 타고 아주 편안하게 가고 있어요. 일단 유철리 방향으로 맞춰 놓고 계속 유철리 착륙장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고도는 심하게 까지질 않고 있어요. 준수하게 고도를 유지하고 지금 계속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리고 싶을 때 고도가 좀 많이 까져서 팍팍 내려줘야 되는데 내리고 싶을 때 올라갈까봐 은근히 살짝 걱정도 됩니다. 올라가고 싶을 때는 못 올라가고. 자, 지금 서서히 평택 시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 앞쪽에
건물 아파트가 많고 건물이 많은 곳이 평택이고 요 앞에 강 철길 옆에 다리 그 다리와 철길 사이가 모터페런스장 유철리 창육장입니다. 지금 평택 시내 쪽에도 구름이 좋습니다. 그쪽 이제 평택에 가까이 가면은 상승이 막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택 시내 쪽으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 계획했던 대로 최대한 논이나 강을 타고 자전거 쉼터까지 갈 겁니다. 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 상승이 계속 되면은 내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멀리 갈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목적지에 따라서 상승 구역과 하강 구역을 구역을 나눠서 이용하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평택 근처로 오니까 상승이 좋아요. 하지만 저는 이미 고도가 좋습니다. 아직 목적지까지 갈 고도는 충분하기 때문에 고도를 더 이상 잡지 않을 거예요. 지금 바로 밑에 보이는 곳이 모터페런스장입니다. 철길과 다리 사이에 있는 강변 둔치가 모터페런스장이야. 넓은 풀밭이죠. 내리기 좋죠. 보통 이제 여기 내리곤 합니다. 이제 천안에서 비행하면 평택까지 날라와서 저 평택 공설운동장 쪽으로 한번 찍고 유철리 창장에 착륙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저 혼자 날라왔기 때문에 여기 그늘이 없어요. 여기는 땡볕이고 픽업은 좋겠지만 그늘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조금 더 가서 원래 계획했던 목적지까지 가서 내리겠습니다.
저 지금 앞에 운동장, 종합운동장처럼 보이는 곳이 평택 공설운동장입니다. 여름에도 이 고도 많이 작고 저 평택 시내를 통과할 경우는 장난 아니에요. 저기 평택 시내에 열이 구름이 많이 모여 있죠. 저기 제가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부메랑 텐트하고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글라이더가 거짓말을 조금 보태면은 뻥을 조금 못해서 말을 하자면 글라이더가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만큼 열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안 들어갑니다. 열이 저기는 저기 햇볕에 달궈진 열하고 에어컨 실외기 열이 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엄청 세요, 열이. 그래서 평택 시내는 저기는 항상 구름이 저렇게 많이 모여 있습니다. 뭉쳐 있어요. 저렇게 뭉쳐 있을 때는 고도가 아무리 좋고 만약에 여기를 통과해서 강원도나 아니면 뭐 저기 멀리 목적지가 정해져서 가지 않는 한 절대 시내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들어가도 고도 낮은 상태에서 들어가도 내릴 데도 없어요. 들어가보자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냇갈 따라서 하천을 따라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도시고 왼쪽은 농촌입니다. 강을 기준으로 해서 열이 좋을 때는 이 강 오른쪽으로 가면 상승되고요, 강 왼쪽으로 가면은 하강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떨 때는 반대로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부느냐에 따라서 농촌 지역으로 가서 상승이 될 때가 있고 또 도시 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갈 때 하강이 되는 때가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왼쪽에서 바람이 불어요. 지금 이제 서풍이에요. 서풍. 지금 또 완전히 측풍으로 갖고 날아가는 겁니다. 제가 착륙할 곳은 저 앞에 보시면은 동그란 공터가 있어요. 공터가 있고 공터를 지나서 자전거도로 옆에 이게 자전거 쉼터가 있어요. 쓰레기통도 있고 자전거 바람 넣을 수 있는 그 펌프도 있고 거기가 뚝방 있어요. 한 3-4m 정도 되는 뚝방이 있고 그 아래에 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릴 때 지금 왼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정풍으로 내리다 보면은 거기서 바람이 웨이브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거를 감안해 가지고 충분히 측풍으로 내려서 상관없어요. 지금 이 방향으로 계속 가다가 가면서 고도를 깎고 자전거 길 도로 길 옆으로 스피드 랜딩을 하게 되면 무리 없이 착륙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피드 착륙을 이용해서 자전거 도로에 여태까지 여기 내렸어요. 근데 오늘은 하강이 심한 쪽에서 고도를 처리해서 그쪽으로 바로 정풍 랜딩으로 들어갈 겁니다. 측풍이 아니고 정풍으로 뚝방이 살짝 걸리기는 한데 그래도 글라이더의 스피드를 최대한 활용해서 잘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강음이 계속 울리죠.
저 앞에 다리 근처에서 최작가님이 잘 쉬고 계시는데 오늘도 있으려나 이렇게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자, 여기 왼쪽에 봉터가 있죠. 동그랗게. 거기 말고 자전거 도로 쪽으로 해서 한번 내려 보겠습니다. 항상 여기 오면 내리는 곳이 있어요. 지금 동그란 거그 주변에 풀이 사람 키보다 높아요. 잔디인 줄 알고 이제 거기 내렸다가는 갈대, 억새 이런 거거든요. 지금 잔디밭 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저기 내리면 아주 작살 납니다. 사람 키보다 높은 풀이에요. 나올 때 진짜 장난 아닙니다. 공중에서는 아주 내리기 좋은 풀밭 같은데 저 내리고 나면은 아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얼마나 풀이 길은가. 자, 요 방향이 정풍이에요. 일단 착륙 준비, 발을 일단 뺐어요. 이제 지금부터 랜딩 들어갑니다. 정확하게 요 그날을 막 앞에 랜딩했어요. 아주 시크한 청년이 자전거 타다가 쉬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졌는데 절대 요동하지 않고 하던 핸드폰을 계속 보다가 자전거 타고 유유히 떠났습니다. 굉장히 시크합니다. 도착했어요. 이륙할 때는 이륙장에서는 바람이 약해가지고 애를 많이 먹었는데 어제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오늘도 애를 많이 먹었는데 하여튼 목적지까지 왔습니다. 같이 왔으면 좋았을 걸저 혼자 와가지고 신발 다 벗고 이제 맨발로 이렇게 픽업 기다리는 동안에 글라이더에 먼지 좀 털고 있어요. 여기 내릴 때마다 저 앞에 나무가 항상 똑같은 나무가 서 있어요. 작년에도 저 나무가 있었는데, 작년 영상하고 비교를 해보면 나무가 조금 커 있지 않을까? 구름도 저 자리에 저렇게 똑같이 있었어요. 작년 영상에도. 어저께 너무 더워가지고, 그래도 위아래로 전부 다쿨 원단으로 된 옷을 입었더니, 그래도 한결 시원합니다, 지금은. 자, 어쨌든 7월 3일 일요일 비행 성공적으로 목적지까지 잘 도착했고 취소 잘 했습니다. 저희 동료들과 같이 떼거지로 몰려왔으면 더 좋았을 것을 저 혼자만 오게 됐습니다. 자, 일단은 흑성산에서 이륙을 해가지고 고도 잡고 넘어오면은
구름이 이렇게 뭉게뭉게 있는 날은 저를 믿고 따라오세요. 따라오시면은 충분히 재밌게 목적지까지 올수 있으니까 그렇게 망설이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픽업 걱정은 하지 마시고 뭐안 되면 택시 불러서 가면 되고 그래도 안 되면 걸어서 가면 되죠. 뭐 걱정입니까? 대한민국에서 안될게 뭐가 있습니까? 자, 오늘도 안전한 비행, 그리고 피서 비행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더맨이었습니다.